영웅이가 램프의 요정 지니로 변신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용이에게 소원을 말해봐.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지난 울산 때는 이게 어린이날 기념으로 해서 애기들 소원을 좀 들어줬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을 좀 기념을 해서 8학년 맞죠? 8학년 이상 우리 누님분들 덕담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100세까지는 또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죠? 너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즐거운 만큼 만수무강 하시면서 저희가 최소로 한다고 요즘 100세 시대는 기본이잖아요, 그죠? 제가 일단은 뭐 말씀... 아, 어떻게 하지? 아, 내가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봐서 네, 저희 할머니께도 항상 말씀을 드려요. 못해도 120세 이상까지는 만수무강 하시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용 입고 해주세요. 누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제가 참 덕담이라고 하긴 좀 그래서 죄송해서 어떡하지?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가수님. 제 아들이 1년 전에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가 가수님처럼 노래도 잘하고 댄스도 수준급 에이 누구야 에이 자 다시 노래도 잘하고 댄스도 수준급이며 언변도 뛰어난 손주를 저에게 안겨줬음 바라는 마음에 가수님 어머님께서 꾸셨던 가수님의 태몽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 제 태몽이요? 어? 태몽 뭐였지? 뭐지? 꽃다발이잖아요, 꽃다발. 꽃다발 큰 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큰 거를 두 개를 받으셨대요. 네, 맞아요. 큰 거를,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큰 거를 두 개를 받으셔서, 예, 네, 그게 태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태몽이 이게 꽃다발도 있어요? 아, 우리 황용이 팬분들이 꽃다발이에요. 맞지 근데 저는 새로 태어났으니까 그죠? 저를 다시 키워주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아 근데 야. 짱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아 꽃다발 큰 거 두 개 맞아 아 맞아 그랬었죠 얼굴 좀 피라고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자, 마지막 소원. 마지막 소원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의 소원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황영웅 가수님 79세 할머니입니다.
소원은 가수님의 키가 183이라고요 하는데 궁금해서요. 네? 이거는 소원을 들어드리는 자리지 궁금하신 걸 요청한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 그게 궁금하시다는데 이거 제가 키가 그렇게 작아 보이나요? 네. 네. 아 근데 이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아봤었어요. 그래서 야 네가 183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라도 재가지고?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나 진짜 이거 억울하네. 잠깐만요. 혹시 자 있으세요? 자? 자 있나요? 자? 이마 좀 보고 싶다. 진짜 가지고 나오시네?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게 어디서부터 해야 돼? 아니 이거 저 굽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신발을 벗으라고요? 아니요 그냥 안 벗으죠? 진짜 확실하게 재주셔야 돼요 바닥까지 안 해도 되니까 여기 우리 굽부터 여기부터? 맞나? 어허이 별걸 다 한다 됐나요? 조금 더 올렸어요 내가 신발 혹시 걸칠까봐 싶어가지고 신발까지 했으면 187 넘었지 아 이제 됐다 이제 아. 이제 뭐 되셨죠? 네 목을 못 뱉더니 자 이제 됐죠? 네 아, 진짜 내가 무대에서 이제 별걸 다 한다 별걸 다 해 이거 진짜 여러분들 소원이니까 제가 이게 다 해드리는 건데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하나 더! 하나 더! 속이 안 좋아요. 너무 뺐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럼 영웅에게 소원을 말해봐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채워주시겠어요?